만개한 벚꽃들이 일제히 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천천히 꽃망울을 여는 개심사 청벚꽃. 다른 지역보다 열흘 정도 늦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만개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연두색의 청벚꽃은 희귀한 매력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개심사의 청벚꽃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서산을 찾게 되었지만 청벚꽃의 개체수가 많지 않아 아쉬운 현실인데요. 놀랍게도 개심사의 청벚꽃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마음이 서산시의 시책에 반영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벚꽃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서산시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덕분이었는데요. 2019년에 제1회 서산시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행정혁신,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등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공모전에서 72명의 시민과 22명의 공무원이 총 94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습니다. 서산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능률성, 창의성, 실용성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시민 10건, 공무원 3건의 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모전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보내주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서산시 자치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약사전 옆에 것은 이렇게 개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심사 옆에 것은 잎눈이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향후에는 전목묘가 많이 생기게 되면 청벚꽃 거리라든지 청벚꽃 군락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뭐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시민과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뭐 PC나 또 CAD 도면 자료 이런 거를 활용해서 민원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순환 보직 체계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어떤 관망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 응대라든지 또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그 활용이 되고 있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고자 본 전산화 용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모여 시책이 되고 그 시책들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춧돌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의미는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데요. 개인의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는 만큼 해가 갈수록 시민혁신 아이디어 도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서산시를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시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보람찬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이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시작인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제보와 아이디어는 시책으로 반영돼 한층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노란색으로 경계를 둔 2020 시민 아이디어 우수상 사례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시민의 아이디어가 일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아이들 스쿨존 안전 문제에 관해서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 작년에 서산시에서 굿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서 제 의견을 이제 제출을 해봤고 이게 정말 시행이 될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학교 주변이 점점 노랗게 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내 작은 그냥 일반 시민의 의견도 받아들여 주시구나 그러고서 너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경계석 위에 오렌지색 도색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교통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운전에도 도모를 하도록 이렇게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민분께서 많은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제공해 주시고 해서 우리 저희 서산시는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울타리 성공 사례에 이어 어르신들을 위해 빛나는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의 사례 역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 아이디어 공모전에 냈던 안건 중에서 119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송 처치료를 시에서 지원하자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고 현재 활발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정에나 시설에서 이제 아프시게 되면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관내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더 큰 병원으로 이제 2차 병원으로 가서 그런 진료가 필요할 때는 이제 119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설 구급차인 129 구급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런 비용 부담을 시설 원장님이나 또는 지역 주민이 대신해서 부담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를 완화해서 시민들께 어떤 혜택을 드리고 이분들이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방안을 구축하고 마련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따뜻한 시선들이 하나둘 모여 시책이 되고 더 나아가 함께 누리는 복지가 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시책이 전국 최초로 제안이 되고 또 실현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 병원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시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산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이 시책이 어르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자치, 행정, 시장 3대 혁신을 기반으로 자치 혁신을 이뤄왔는데요. 서산시가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런 노력들이 결실로 돌아왔는데요. 정부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9개 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가 뛰어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인데요. 거의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 탁월한 행정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확대, 적극행정 기반 마련, 공유서비스 추진 등 다분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진술중복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3대 혁신이 바탕이 된 주민참여, 협업문화 조성, 기관장 리더십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서산시를 응원합니다.